예, 반갑습니다. BJ 가르마고요. 유튜브 여러분들, 예,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. 오늘 메뉴는요, 김치전, 고갈비, 골뱅이 무침입니다. 예, 유튜브에서 또 이제 말 들어보니까는, 음식 먹는 소리도 큰데, 목소 너무 큰 것 같다.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. 최대한 조심히 말할게요. 나 골뱅이 무침은 방송에서 처음 먹는 것 같은데. 이 집이 처음 시키는 곳인데 후기가 좋더라고요. 네, 고갈비는 고등어 갈비의 줄임말. 고등어 갈비의 줄임말. 아, 만두 아니에요. 방금 전에 이거 소면이었어요. 소면. 근데 이렇게 나 목소리를 이렇게 적게 얘기하면은 그 아픈 줄 알던데. 아. 골뱅이 튀었어. 골뱅이 보여드릴게요. 골뱅이. 싱싱하네. 저 안 아픈데요? 조심님. 오, 싱싱해. 잘하네, 이 집. 잘하네. 골뱅이 무침 합격. 골뱅이 무침 합격. 그러면 고갈비. 저 고갈비 지금 방송에서 처음 먹어봅니다. 방송에서. 와. 살코기. 면 씹은 거예요. 가격은 12,000원, 12,000원, 서비스 24,000원. 괜찮네. 이제 골갈비 잘하네. 안 비려. 안 비려, 안 비려. 안 비려, 진짜로. 대가리? 대가리? 이거 등쪽 들고 먹어야지. 맛있네. 그리고 저희 집 김장한 거 식당에서. 잘하네요. 왜? 녹화할 때 왜 이거 안 해요? 하는데요? 씨부럴? 떼지 누나 안녕. 떼지 누나 이번 토요일 알지 누나? 토요일. 녹방 아니야 하트야. 이거 서비스로 온 거. 오. 괜찮은데? 생방인데, 아니, 오늘, 사람들이, 녹방 갖다 사는 거, 저 생방이에요, 지금. 2017년 12월 5일, 근데 지금 하루 지났죠, 이거? 살서 있지만 하루 지나갖고, 지금. 준비하다가. 12시 43분, 생방. 녹방 갖다, 저 이거 메뉴 완전 처음 먹는 건데, 이거? 이 메뉴? 아, 고갈비가 내 스타일이야. 야, 오늘 손가락 핫초코 감사합니다. 뭐라고?
별풍 쏘면 덮어 있다고 이런 영업방에 대전 물가가 싸요? 왜? 이런 거 원래 얼만데요? 고갈비가 고등어 갈비 아니 원래 얼만데 이런 게 12,000원 12,000원 싼 겁니까? 나 왜 모르겠지? 저는 원래 가시까지 원래 좀 네. 그러니까 큰 가시는 안 씹어 먹어. 싼 거예요? 이 정도가? 아 그래? 골배 아 콩콩이 냄새 맡은 것 같아. 지금 문 앞에서 알짱거려요. 문 앞에서 콩콩이. 아니 원래 이게 18,000원씩이에요? 골뱅이 무침이 왜? 이거 통골뱅이도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다혜친 남편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야 근데 진짜 오늘 어떻게 시치고 보니까 인사했어요. 오늘 근데 딱 시치고 보니까 진짜 소주 안주네. 응? 골뱅 무침 소면 고갈비 김치전 막걸리 앤드 응? 소주 안주 아닙니까 이거? 응? 최고님 감사하고요. 짜장면이 저 많이 못 먹어요. 세 개? 많이 먹어요, 세 개? 아까 많이 고맙습니다. 아우, 남편 고마워. 어우, 올해, 한 2년 만인가? 예, 제가 내일 병원 가야 돼갖고. 막 술 없어요. 아, 방 디자인 바뀐 게 아니라 이사했어요. 아, 또 술 안 먹어요. 저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 돼요. 네. 그거, 그 11월 때 받은 거 있잖아요. 피검사, 재검. 재검 받으러 가요. 나도 술 좋아하잖아. 애주가인데 내일 병원 가야죠. 병원 갔다 와서 한잔 하자. 병원 갔다 와서 한잔. 처제야, 나 그 정도로 막장 아니야. 콩콩이 밖에 봐, 아짱거려. 왜? 대전에도 홈플러스 있나요? 홈플러스, 이마트, 그 뭐죠? 코스트코, 이마트, 트레이더스 다 있습니다. 대전 광역시에요. 대전 무시하시네. 화요가 뭐야? 딱 뜬금없이 고갈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요. 묵은지 고등어찜 거기다가 무를 넣어야 돼. 아니야 묵은지 고등어조림 거기에 무를 넣어야 돼. 무 해갖고 흰 쌀밥에 고등어 뱃살 올리고 거기 위에다가 무 올리고 묵은지 돌돌 돌돌 뱃도둑 인정? 뱃도둑 예, DV진, 예, 맞습니다. 예. 뱃도 인정? 그렇지,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지. 지금 하시면 밥 뚝딱이지, 그냥. 고갈비야, 고등어 갈비요. 아, 화요가 고급 소주예요? 오케이.
저희 동네 나 이사했잖아요. 신전 떡볶이 없던데. 저 34살이요. 형 그러니까 기봉이 닮았다고? 맨발의 기봉이? 아 무생채가 없어서 제가 오늘 준비 못한 건데. 이제 무생채 없어요. 인사는 같은지요. 네. 야 오늘 고갈비가 캐리하네. 고갈비가. 생선 요리 배달시켜갖고 비린 낱나기 힘들거든. 이거 괜찮네요. 아 기억의 밤 보고 왔습니다. 예. 볼만하던데? 누피님 어서오시고 시장님 어서오시고 오리엔탈 그게 요새 1등이더만 예매율 오리엔탈인가? 인기 없어요. 순간의 선님 팽개 감사합니다. 만두님 어서오시고요. 뼈 있죠 당연히 가시. 생선 구이 대 조림? 나는 조림.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그 무 넣어갖고 올리고 김치도 올리고. 저희 어머니는 구이 좋아하셔. 그러니까 보면 어르신들이 구이 좋아하시더라고. 황제님 어서오시고. 아 가르마 삼촌 머리 내는 게 남듯해요. 감사합니다. 삼촌이에요 저. 반가워요. 아 다혜증 남편이 백기 선물. 나이 따랑해요. 고맙습니다. 고마워. 생각나네. 군대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맛있잖아. 군대에 있으면 응? 나 군대에서 그 조기구이 나면 다 먹었거든. 뼈까지 그냥 대가리까지. 리액션은 녹화 끝나고 합니다. 야옹님 반갑고요. 아 나 이거 지금까지 나 그걸로 봤다. 목이버섯. 나 그래갖고 골뱅이 무침에 왜 목이버섯 했거든? 상추네. 목이버섯으로 보이지 않아요? 목이버섯으로 이거? 그거 아시죠? 탕수육 소스나 짬뽕에 들어가는 거 목이버섯.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. 나 그건 줄 알았어 지금. 상추였어요. 누가 와 상추 인정? 너 인정. 누가 봐도 목이버섯 동의? 어 보감. 허거가 뭐야? 노인정이면 노인정 가세요. 대박. 오 뭐야 컨셉이님 개그맨이세요. 와 진짜 재밌다. 대박. 저 2017년 들어갔고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. 와 변두리님 어우 센스 있으시네. 와 너무 웃겼어. 아이고 렌저님 고맙습니다. 어우 배꼽 빠질 뻔했어요 지금. 배꼽 빠질 뻔. 어쩜 고갈비가 고등어 갈비요. 고등어 갈비.
돼지갈비, 소갈비 이런 거 있죠?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어로 갈비. 김치전을 먹으면서 김치까지 같이 먹는. 아. 고갈비는 갈비가 죽은 거라고. 그러니까 고인할 때 그렇게 해갖고 고인 갈비, 고갈비. 와, 라임 좋네. 혹시 길다임 씨? 욕 많이 먹겠다. 욕 많이 먹겠어. 고등학생이 처음 만들었어요, 이거. 고갈비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고등어 구이에다가 양념한 거야. 식장이 반갑고요. 면 다 먹었어요. 아, 골뱅이 이거. 타이어가. 예? 깔 수 있죠? 아, 그래요? 홍사님? 고맙습니다. 골뱅이 왜 이렇게 찌르지? 골뱅이도 원래 시간 지나면 그러나? 녹방 틀어주세요. 생방 끄고 나가. 제일 싫어하는 말. 생방 중에. 아, 녹방 좀 켜줘요. 르마형 아이언맨이 어벤져스 대열 맞출 때 센터에 안 서 있고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? 모르겠는데. 준수님 어서 오시고. 뭔데요? 너무 찌르기다. 스타크래프트.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.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알라 뿅뿅뿅 두루가.